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대 송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작은 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즐겨 입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핫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을 통해서 요즘 내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룩은 캐주얼 룩인데요. 아시나요? 비피웨어 송혜나가 만든 티셔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제가 이런 크롭티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크롭티는 사실 제가 짓고 입고 있는 지인에도 편안하게 그냥 하나만 매치하셔도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데님은 누구나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 이런 색깔을 맞춰서 파란색으로 슬리브리스 같은 이런 바지, 정장 바지라고 하죠. 그런 바지를 한번 매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바지를 매치를 했을 때는 좀 더 시원하고 그리고 경쾌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은색 샌들을 한번 더 매치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캐주얼한 그런 룩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룩은 좀 키치한 아이템을 통해서 특이한 아이템을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너무 자주 입지는 못해요. 많이 짧은 크롭티인데요. 이런 화려한 색깔과 그리고 좀 크롭으로 통해서 키치하고 좀 특이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하이가 높은 하이웨스트 청바지를 입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뱃살에 고민이시거나 하는 분들은 크롭티를 이제 입을 때는 항상 이런 하이웨스트 진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서 또 아니면 헤어밴드를 데님과 같이 이제 컬러감을 맞춰서 같이 입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룩 중에 하나는 옐로우를 한번 더 선택을 해봤는데 뭐 하의와 상의를 고르실 때 힘든 점이 있다 그러면 원피스 하나만으로 입고 그리고 포인트로 같은 디자인의 헤어밴드를 같이 매치해 주시면 키치하면서 좀 활동적이고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룩은 시스루 룩인데요. 시스루 룩을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입고 다니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좀 더 쉽고 그리고 좀 섹시함을 가미하는 그런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시스루가 아마 이런 정말 많이 비치는 시스루 룩일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루 룩은 꼭 이너를 같이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런 크롭에 섹시함을 더할 수 있는 크롭과 같이 매치를 하면 좀 안에도 포인트가 되는 이런 사선들이 있어서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루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그물이 있는 시스루 룩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스루에 아까도 했지만 좀 빈티지한 핫팬츠를 함께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에 저는 블랙을 입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좀 더 시스루를 캐주얼하면서 그리고 섹시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빈티지한 하이웨스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저의 스타일링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덥고 좀 지친 여름 예쁘게 입고 나가셔서 즐거운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